보기만 해도 시원한 대형 얼음 덩어리가 연신 쏟아집니다. 빈 얼음통에는 다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영하 13도에서 이틀을 꼬박 얼려야 135kg짜리 대형 얼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루 수백 번을 반복해 만드는 통얼음만 280여 개로 평소 대비 3배 수준입니다. 얼음 창고는 거의 비었습니다. 한여름에 대비해 창고 가득 비축한 얼음들은 주문 폭주로 거의 바닥났습니다. 계속 좀 안 좋다가 지금 갑자기 폭염 시작해갖고 한 원래 나가는 한 두 배, 세 배는 계속 바쁘고 매출도 그렇거든요. 한 어묵 공장 사장도 급하게 얼음 공장을 찾았습니다. 자체 재빙 시설로는 얼음을 감당하지 못해 긴급하게 얼음을 공수했습니다. 얼음 공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2.5kg 식용 얼음입니다. 이 얼음들은 폭염이 시작되고 비수기에 비해 10배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티나게 팔린 얼음들 중 상당수는 수산물 시장으로 향합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상대하는 것보다 얼음을 만지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음 덩어리를 부수고 생선 가판대에 깔아주지만 얼음은 한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합니다. 오전에는 한 시간 만에 하면서 오후에는 한 30분에 한 번씩. 더운데 얼음 뿌리나고서 한 20분 되면 없어져 버려요. 대형마트에도 식용얼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 넘는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에 얼음은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